자, 일자열전입니다. 근데 일자열전은 권 127 일자열전 제67이고요. 일자라는 거는 그 점을 친 사람들, 점친 사람들, 점쟁이들 얘기입니다. 일자라는 게 이제 그 날일자에다가 그다음 사람 자자인데 놈 자자인데 요게 그 시가 그러니까 어떤 시일에 어떤 점 그러니까 기륭을 점치는 사람을 이제 일자라고 얘기하거든요. 자, 여기 보겠습니다. 예로부터 천명을 받은 자만이 왕이 되었지만 왕자가 일어날 때 일찍이 복소로서 천명을 판단하지 않은 적이 있었던가. 그런 일은 주나라 때 특히 성하였고 진나라에 이르러서도 볼 수가 있었다. 대왕이 한나라에 제비 오를 때도, 이거는 이제 그 한나라 그 누구지 문제를 의미하죠. 복자의 판단에 의해 결정했다. 태복은 한나라가 일어났을 때부터 있었다. 복이라는 거는 이제 거북이 껍질을 태워서 점 보는 걸 의미합니다. 태복이라는 거는 그 제왕의 점수를 담당하는 집책이죠. 사마계주는 초나라 사람이다. 그는 장안의 동시에서 점을 치고 있었다. 전환시대 사진을 가져올게요. 송충은 중대부였고 또 가이는 박사였다. 가이 요 사람은 앞에 구런열전에서 나왔던가? 송충과 가이는 같은 날 휴가를 나왔다. 함께 걸으면서 담론하는 사이에 역경이 선왕과 성인의 도술로서 두루 세상 물정에 통해 있는 것을 말하고 서로 얼굴을 마주보면서 탄식하였다. 가이가 역경이라는 게 점보는 거니까 일종의 점보는 점책이니까 좀 자기 그 유학자의 입장에서는 좀 안이 꺼웠겠죠. 가이가 제가 듣기로는 옛날 성인은 조정이 있지 않으면 점쟁이나 의원 중에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삼공과 구경을 비롯하여 조정의 사대부들을 보건대 모두 성인이 아님이 분명합니다. 한번 시험삼아 복자 중에서 찾아보아 그 풍도를 살펴봅시다 라고 말하였다. 두 사람은 곧 술을 함께 타고 시장으로 와서 점치는 집으로 들어갔다. 때마침 비가 내려서 길에 사람이 적었다. 사마계주는 한가롭게 자리에 앉아있었고 서너 명의 제자가 옆에서 모시고 있었다. 마침 천자의 도와 1월의 운행, 음양 기륭의 근본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 중이었다. 두 사람이 재배하고 서자 사마계주는 두 사람의 용모와 태도에서 학식이 있는 사람들인 것을 알고 정중하게 담례한 뒤 제자로 하여금 안내하게 하여 자리에 앉게 하였다. 두 사람이 자리에 앉자 사마계주는 지금까지 하고 있던 이야기를 계속하였다. 그는 천지의 처음과 끝 1월 성신의 운행 규칙을 밝히고 인위의 단계를 순서에 따라서 질서있게 기륭의 징엄을 열가고 있었는데 그 말이 수천 마디를 이뤘지만 모두가 이치에 벗어난 것은 한마디도 없었다. 송충과 가인은 문득 놀라고 두려워서 깨달은 바가 있어 관을 바로 고쳐 쓰고 옷깃을 여민 다음 단정히 앉아서 말하였다. 선생의 모습을 배웠고 또한 선생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선생은 저희들이 세상을 바라보건대 일찍이 뵙지 못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께서 이렇게 낮은 처지에 계시면서 점쟁이라는 천한 일을 하고 계십니까? 사마계주는 배를 쌓아안고 크게 웃으며 말하였다. 부하니 공들은 도덕과 학문이 있는 분들 같은데 지금 어찌 이렇게 식견이 고루하고 천박하며 그 말이 어찌 이렇게 촌스러운 것입니까? 지금 공들이 어질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며 높다고 여기는 것은 누구입니까? 지금 무엇으로부터 나를 낮고 비천하다고 생각하신 것입니까? 두 사람 말하였다. 높은 벼슬과 후한 목록은 세상 사람들이 높이는 것이니 재능이 뛰어난 자가 그런 지위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선생께서 그런 지위에 계시지 아니하므로 비천하다고 말한 것입니다. 점쟁이가 하는 말은 믿업지 못하고 행하는 행동은 본받을 것이 없으며 또 부당한 사례를 취함으로써 천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체로 점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천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모두 말하기를 점치는 자는 말이 많고 과장하여 허탄하여 사람의 마음을 맞추고 허황되게 사람의 운명을 과대하게 꾸며서 사람의 마음을 들뜨게 하고 지 마음대로 환란이 있다고 늘어놓아서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귀신을 빙자하여 남의 재물을 뜯어내고 후한 사례를 요구하여 자신의 이식을 채우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죠. 이와 같은 일들은 우리들이 부끄러워하는 바이고 그래서 낮고 비천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잘 맞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마계주는 말하였다. 공들은 편안히 앉아 천천히 들어보십시오. 저 더벅머리 아이들을 보았습니까? 해와 달이 그들을 비추어주면 밖에 나가고 비추어주지 않으면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일식이나 월식 또는 기륭에 대해 물으면 옳은 대답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으로부터 알 수 있듯이 어진 자와 어리석은 자를 확실히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은 그다지 흔치 않습니다. 어진 자가 하는 일은 비록 도를 따라 바른 말로써 세 번 의견을 가내도 듣지 않을 때에는 물러나는 것입니다. 남을 칭찬할 때에는 그 보상을 바라지 않고 남을 미워할 경우에도 원망을 살 것을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또한 나라에 편리하고
백성들의 이익이 되도록 하는 것을 임무로 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직이 적임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관직에 나아가지 않고 공록은 자기의 공로에 알맞지 않다고 생각되면 받지 않습니다. 남의 부정을 보면 비록 그가 높은 지위에 있더라도 공경하지 않으며 남의 더러운 행위가 있으면 아무리 존귀한 자라도 몸을 굽히지 않습니다. 얻어도 기뻐하지 않고 떠나도 원통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죄 지은 바가 없으면 치욕을 당해도 부끄러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공들이 말한 소위 어진 자들이란 모두가 부끄러워해야 할 자들 뿐입니다. 그들은 자기 몸을 너무나 낮추어 나가고 너무도 겸손하게 말하고 권세로서 서로가 이끌어들이고 이익을 미끼로 서로가 유도하고 도당을 만들어 올바른 사람을 배척하여 영예를 추구하고 나라의 복록을 받으면서도 사사로운 이익만 추구하여 법을 왜곡하여 농민들로부터 무거운 세금을 거두어들입니다. 또 관직을 위세를 부리는 수단으로 삼고 법을 사람을 해치는 도구로 하여 이익을 찾아 포악한 짓을 합니다. 이들을 비유하면 칼을 빼들고 사람을 위협하는 강도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요즘도 똑같죠? 요즘도 별 다를 게 없습니다. 처음 벼슬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교묘하게 거짓으로 실력을 두 배로 보여주며 잊지도 않은 공적을 말하고 잊지도 않은 일을 서류로 꾸며서 임금의 눈을 속이려 하고 있습니다. 남의 위에 서 있는 것을 좋은 것으로 여겨 벼슬에 임명될 때에는 어진이에게 양보하지 않습니다. 공적을 늘어놓는데 거짓을 부어꾸하기도 하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하기도 하고 적은 것을 많은 것으로 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권세와 높은 자리를 구합니다. 그리고 술과 음식으로 수레와 말을 타고 놀러 다니며 미녀와 가동을 기르되 부모를 돌보지 않고 법을 미녀하고 가동이라는 건 미녀라는 건 예쁜 여자고 가동이라는 거는 노래 부르는 아이, 그러니까 이제 자기 광대를 의미하죠. 이 사람들은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돈을 써서 기르는데 부모는 이제 돌보지 않는다라는 말이지. 법을 어겨서 백성들을 해롭게 하고 나라를 공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는 도둑질하되 창이나 활을 가지지 않은 것뿐이며 공격을 하되 칼이나 화살을 쓰지 않은 것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모를 속이고도 아직 그 죄를 받지 않고 주군을 시하했으나 아직 벌을 받지 않은 것뿐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그들을 높고 어진 재능을 가진 자라고 한다는 말입니까? 도둑이 창궐에도 막지 못하고 오랑캐가 복종하지 않아도 누를 수가 없고 간악한 자가 일어나도 막을 수가 없고 관리가 부패하고 타락해도 다스리지 못하고 사계절의 기후가 불순해도 조절할 수 없고 농사가 흉년이라도 이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능력이 있으면서도 이를 행하지 않는 것은 충성스럽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재주도 능력도 없으면서 벼슬 자리에 있는 것은 앉아 나라의 복록을 타오면서 어진이가 관직에 진출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벼슬을 도둑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리를 많이 거느리고 있는 자를 출세시키고 재물이 있는 자를 우대하는 것이 됩니다. 그대들은 올빼미와 봉황이 함께 하늘을 낳는다는 것은 보지 못하였습니까? 난, 지, 궁, 궁이 넓은 들에서 버림받고 전부 다 이제 그 식물 이름입니다. 식물 이름인데 그 향기라는 이제 풀이고요. 전부 다 군자나 현인을 의미한답니다. 난지궁궁이 넓은 들에서 버림받고 호나 소와 같은 잡초가 숲처럼 무성해 있고 있습니다. 훌륭한 운자가 몸을 피해 이 세상에 나타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그대들이 어질다 고상하다라고 하는 자들 때문입니다. 옛일을 전할 뿐 새로 만들어내지 않는다라는 것은 군자의 의리입니다. 대개 복자라는 것은 반드시 천지를 따르고 사계절을 본뜨며 인위에 순응하며 책을 나누어 궤를 정하고 식을 굴려서 길을 바르게 하고 그런 뒤에야 천지의 이해와 일의 성패를 말하게 됩니다. 뭐 책이나 뭐 식이나 기 같은 거는 그 점에 관련된 용어들입니다. 뭐 점치는 판도 있고 뭐 산가지 그런 것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점괘도 있을 거고 근데 그걸 내가 굳이 다 설명하진 않을게요. 중요하지 않아요. 옛날 선왕께서 나라를 정할 때 반드시 먼저 일월을 점치고 감히 하늘을 대신하여 천하를 다스리셨고 시일에 기람을 갖춘 뒤에 도읍에 들으셨던 것입니다. 또한 집에 자식을 낳게 되면 먼저 기륭을 점친 다음 그 아이를 자식으로 양육하였던 것입니다. 복희씨가 팔괘를 만들고 주문왕이 이것을 부연하여 384효를 만드니 효라는 것은 점괘입니다. 천하는 바로 다스려졌습니다. 월왕구천은 문왕의 팔괘를 본뜸으로써 적국을 격파하여 천하의 패권을 잡게 되었습니다. 이런 점으로 보면 복서가 사람을 배신한 것이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복자는 점치는 사람은 깨끗이 쓸고 자리를 정한 다음 의관을 바르게 한 연후에 비로소 길의 기륭과 성패를 말하니 이는 예의를 갖춘 것입니다. 점의 결과를 말하면 그것으로 귀신도 향응하게 할 수 있고 주인은 그 임금을 섬기게 되고 효자는 그 어버이를 받들게 되고 어버이는 그 자식을 양육하게 됩니다.
이런 덕을 베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을 부탁하는 사람은 의무로 수십전에서 백전까지 줍니다. 그 덕택으로 아픈 사람은 병이 낫는 수도 있고 죽어가던 자가 되살아나기도 하며 환난을 면하는 사람도 있고 면하는 사람도 있고 사업에 성공하는 사람도 있으며 자식을 시집 보내기도 하고 혹은 며느리를 맞아오기도 하며 자식을 양육합니다. 이것이 은덕이 이것의 은덕이 어찌 수십전이나 백전같이만 하겠습니까? 이는 저 노자가 말한 소위 최상의 덕은 얼룸보와 덕같지 않다. 그러므로 덕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요거는 노자 38장이랍니다. 상선부덕 시유덕이라고 하네요. 이거는 주간본에 있는 건지 잘 모르겠네. 대체로 복자가 천하의 몇분 혜택은 큰데도 자기가 받는 사례는 적습니다. 노자의 말은 바로 이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장자도 말하기를 군자는 안으로서 굶주리거나 추위에 떨 염려가 없고 밖으로는 약탈당할 걱정이 없다. 높은 자리에서 존경을 받고 아랫자리에서도 해를 당하지 않는다. 이것이 군자의 도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개 복자란 직업은 쌓아도 부풀 것이 없고 간직하는데 창고가 필요 없고 옮기는데 수레가 쓰이지 않으며 짐을 꾸려서 등에 짊어져도 무겁지 않지만 머물게 쓰게 되면 다음이 없습니다. 다음이 없는 물건을 가지고 끝이 없는 세상에 놀게 되는 것이므로 장자가 살다간 자유로운 행동도 이보다 더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두 분께서는 어째서 점을 업으로 살아가는 것이 나쁘다고 하십니까? 하늘은 서북쪽이 부족했기 때문에 별이 서북쪽으로 옮겨가고 땅은 동남쪽이 부족하기 때문에 바다로서 못을 만든 것입니다. 해는 중천에 이르게 되면 반드시 이동하고 달은 차게 되면 반드시 이지러지게 됩니다. 선왕인 세운 진리라도 때로는 존재하고 때로는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대들이 말하는 것은 반드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고 복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또한 잘못된 일입니다. 공들은 저 유세가들을 보았습니까? 이를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은 반드시 이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 한마디로서 군주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은 반드시 선왕을 일컬고 상고를 언급합니다. 맞죠? 요즘은 이제 경제 효과를 언급하죠. G20의 경제 효과가 몇 조다. 이러면 20조다. 그러면서 이를 생각하고 방책을 세울 경우에는 선왕의 공적을 수식하고 또는 그 실패나 폐해를 말함으로써 군주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혹은 기쁘게도 하여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 하는 것입니다. 말이 많고 과장된 점에서는 이보다 더 심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공을 이루고 임금에게 충성을 다하려고 한다면 이런 방법이 아니라면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복자라는 사람은 미혹한 사람을 인도하고 어리석은 사람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대체로 어리석고 미혹된 사람은 어찌 말 한마디로서 알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점치는 사람은 말 많은 것을 싫어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기기라는 것은 뭐 준마랍니다. 준마. 좋은 말. 기기는 하루 비루 먹은 노세와는 사마로서 짝지을 수 없으며 같은 수레를 끌게 할 수 없다. 그런 말입니다. 봉황을 제비나 참새와 함께 무리지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어진 자는 불추한 자와는 항렬을 같이 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군자는 낮고 드러내지 않는 곳에서 사람을 피하고 스스로 몸을 숨기고 세속의 윤리를 피하는 것입니다. 드러나지 않는 곳에 덕을 보이고 많은 재해를 제거시켜 사람의 천성을 밝혀주고 위를 돕고 아래를 길러 세상의 공리를 만케하며 존귀와 명예는 구별하지 않는 것입니다. 공들은 단지 입을 벌려 떠드는 사람들이니 장자의 도리를 어떻게 안다는 말입니까? 송충과 가인은 망연자실하여 넋을 잃고 얼굴은 창백하고 입을 열 수 없었다. 그래서 옷깃을 바로하고 일어나서 재배하고 하직 인사를 한 후에 나왔다. 정신없이 문을 나와서 간신히 술에 올랐으나 가로대에 엎드려 고개를 떨구고 숨도 크게 쉴 수 없을 정도였다. 재밌네요. 사흘 뒤에 송충과 가인은 궁궐문 밖에서 서로 마주쳤다. 두 사람은 서로 끌어당기며 가만히 속삭였다. 서로 탄식해서 말하기를 도덕은 높을수록 몸은 더욱 편안하고 권세는 높을수록 몸은 더욱 위태롭다. 혁혁한 권세의 자리에 있게 되면 언젠가는 내 몸을 망칠 날이 오게 된다. 점치는 사람은 점을 쳐서 정밀하게 마치지 못한다고 해도 복채를 되돌려받는 일이 없지만 임금을 위해서 방책을 세울 때 정밀하지 못하면 몸둘 곳이 없다. 이것의 차이는 마치 머리에 쓰는 관과 발에 신는 신발만큼이나 크다. 이것이야말로 노자가 말한 무명은 만물의 처음이다 라는 말일 것이다. 도덕경 1장에 이제 무명 천지시야 라는 말이 있는데 요거는 주간본에 없는 말입니다. 하늘과 땅은 넓고 크며 물건은 너무 많아 안전한 것도 있고 위험한 것도 있는데 어찌 어디에 있어야 할지 모르겠다. 나와 그대가 어찌 그 사람처럼 살 수 있겠는가.
그들은 때가 지나면 지날수록 편안하다. 증씨가 말한 본래의 삶이란 것도 이와 다를 것이 없을 것이다. 사기 집회에 보면은 증씨라는 말은 장씨라고 되어 있다는, 장씨라고 하네요. 장자 같은 거겠죠. 오랜 뒤에 송충은 사신이 되어 흉노로 가다가 도중에서 되돌아온 일 때문에 죄를 지게 되었다. 또 가인은 양회왕에 부과되었으나 사신이 말해서 왕이 말해서 떨어져 죽자 그 일로 식음을 좀 끊고 한스러워하다가 죽었다. 이들은 꽃을 피우기 위해 쓰다가 도리어 뿌리를 끄는 것이다. 그랬다고 합니다. 태상원 말하였다. 옛날의 복자를 기록하지 않은 이유는 여러 서적들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기록이 없어가지고 춘추전국 시대에 점쟁이들에 대해서는 얘기를 못했고, 다만 이제 그 무제 시대의 사람인 무제인가요? 아무튼 요 근처 시대의 사람이 이제 사마계주라는 사람을 얘기했다라는 거죠. 사마계주의 경우에는 내가 기록하게 되었다. 저선생은 말하였다. 신이 낭이었을 무렵 장안의 거리를 구경하였습니다. 그때 복서를 어부라고 있는 훌륭한 선비를 만난 일이 있습니다. 그가 기거하는 모습을 보면 비록 시골 사람이 와도 의관을 정제하여 대하니 군자의 기풍이 엿보이고 상대의 성격을 보고 풀기를 잘하며 부인들이 찾아와서 점을 칠 경우 엄숙한 얼굴로 대하고 이를 드러내 웃는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예부터 뛰어난 자가 세상을 피해 숨어 살며 세속을 피하는 경우 잡초가 무성한 늪에 살거나 혹은 민간에 살면서 입을 다물고 말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복자 사이에서 몸을 보존하는 자도 있다고 합니다. 사마계주는 원래 초나라 선비로서 장안에 유학하고 있었는데 역경에 능통하였고 황제와 노자의 설을 말하며 널리 보고 아는 것이 많았습니다. 그가 저 두 대부에게 대답한 말을 보건대 옛적에 현명한 임금과 성인의 도를 인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천박한 견문이나 얕은 술수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복서로서 천리의 이름을 떨친 일은 가끔 있는 일입니다. 옛글에 전하기를 부가 첫째, 부라는 거는 이제 재산이요. 귀가 그 다음이다. 귀라는 거는 귀한 거. 신분 같은 거. 이미 귀하게 되었으면 각각 한 가지 재주를 배워서 세상에 입신하려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황직은 대부이며 진군부는 그 부인이었는데 그 두 사람은 말의 좋고 나쁜 것을 잘 감별하는 것으로 천하의 이름을 날렸습니다. 제나라 장준과 곡성후는 검에 뛰어나 천하의 이름을 떨쳤습니다. 유장유는 돼지를 감정하는 것으로 이름이 나 있었고 형양의 저씨는 소를 잘 감정해서 이름을 날렸습니다. 이렇게 능히 재주를 가지고 이름을 날린 자는 많으며 이들 모두가 세상에서 높고 뛰어난 풍두가 있음을 어찌 다 말로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맞는 땅이 아니면 나무를 심어도 크지 않게 되고 그 뜻이 아니면 가르쳐도 쓸모가 없다라고 하는데 집에서 자손을 기르칠 경우에는 자손들이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를 판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이 그 생활과 맞는 것이니 그 좋아하는 것을 가르치면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집안을 세우고 자식을 가르치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그 자식에게 적합한 삶을 찾아주고 있으면 그 어부인은 훌륭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이 낭이었을 때 전에 태복이었던 낭과 같은 관청에서 일한 적이 있었는데 그자가 무제께서 점가들을 모아놓고 아무날은 며느리를 맞이해도 좋은 날인가라고 부르셨습니다. 이에 오행가는 좋습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감여가는 안됩니다 라고 말하였고 건재가는 불길하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총진가는 크게 흉합니다 라고 대답하였고 역가는 조금 흉합니다 라고 답하였고 천인가는 조금 길합니다 라고 하였으며 태일가는 크게 길합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전부 다 이제 점치는 것을 공부하던 사람들의 학파겠죠. 이렇게 각자 논쟁을 벌여서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대로 황제께 상주하였더니 황제께서는 모든 상서롭지 못한 것을 꾀한 데에는 오행을 주로 하라. 사람은 오행에 의해서 태어나고 살아가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조칙을 내리셨습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일자열전입니다. 일자열전이고요. 뭐 그 다음 열전이 이제 128의 귀책열전인데 귀책이라는 거는 귀책은 뭔지 모르겠네. 이것도 점 관련한 얘기인가? 귀책이라는 게 난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그 아마 이제 그 풍습 관련한 얘기 같은데 그러니까 점치는 얘기도 들어있고 난 뭐 생활 풍습이나 그런 얘기가 여기 들어있는 것 같은데 일단 지금은 내가 안 읽어봐서 잘 모르겠고 다음에 한번 읽어보죠. 이건 좀 기네요.
뭐야 이거 왜 길어? 이게 40쪽이네요. 모르겠다. 다음에 읽읍시다. 일단 지금은 난 더 못 읽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따가 좀 쉬다가 그 다시 DHR을 해볼까 싶습니다. 그 이따 할 때 다시 공지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그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방송 종료하겠습니다.